한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받은 서교동 교회를 소개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옛 지명은 잔다리입니다. 한강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작은 다리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1895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곳에 수도권 서부 지역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올해로 창립 119주년을 맞은 서교동 교회는 오랜 역사만큼 지역사회에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생각들은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많은 인구가 모여 살던 서교동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교동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도 지역 주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잔다리 은빛 대학과 어린이 교육에 앞장섰던 배영 의숙과 경성자매원이 배영 유치원으로 맥을 이으면서 지역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 노인을 위한 김장 나누기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상자,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간의 보탬을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전도의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서교동계 성도들은 이렇게 베풀면서 내가 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일을 꾸준히 해온 서교동 교회는 앞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집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작은 그 웨딩 채플 같은 것도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해가 갈수록 서교동 거리는 변해가지만 그 중심에 있는 서교동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케이블 방송사 CNN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 농성이